어린 시절 우리들의 크리스마스를 책임졌던 나홀로 집에의 주인공 매컬리 컬킨. 아역배우로서 히트를 치며 대박을 냈으나 이로 인해 더욱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여 현재는 망가진 삶을 살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그런 그의 자산이 충격적인 상황이란데. 1980년생 미국 출신의 영화배우 매컬리 컬킨. 1990년에 개봉한 영화 나홀로 집에 시리즈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렸으나, 그 인기와 유명세를 이용해 돈을 벌려던 부모의 과도한 욕심으로 인해 고통스런 어린 시절을 보냈고, 이후로도 마약 사건 등의 안 좋은 루머에 연루되며 은둔 생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름의 인생 역전을 겪고 있지만 다시금 재기하여 새로운 인생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고작 10살의 나이로 전 세계인의 남동생이 되는 나홀로 집에를 통해 가히 전 세계 역사상 최고의 인기를 구가한 아역배우로, 나홀로 집에 외에도 마이걸, 리치리치, 좋은 아들 등에 출연하면서 어린 나이에도 엄청난 인기와 수입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너무 큰 성공이 오히려 도구로 작용했을까요? 매니저였던 아버지는 보다 많은 영화에 출연시키고자 매컬리 컬킨을 학대하였고, 이후 부모는 이혼을 하게 되면서 매컬리 컬킨의 재산과 양육권을 놓고 수많은 다툼을 하였고, 본인들의 자식을 자식이 아닌 돈으로 보고 싸우는 부모를 보고는 불우한 유소년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부모와의 연을 완전히 끊었다고 전해지고요. 이에 짧은 전성기 시절을 뒤로한 채 1994년 이후 연기 생활을 완전히 중단하게 됩니다. 이후 언론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다가 2004년 속도 위반 단속에 체포당했는데, 매컬리 컬킨이 소지한 가방에서 마리아나가 발견되어 마약 혐의로 체포당했다고 합니다. 이후 언론에 노출된 그의 모습은 과거 나홀로 집에서 출연하던 귀여운 모습은 없고 늙고 초췌해진 모습으로 나타나 많은 대중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언론에서 공개된 외관상의 사진으로 보기에도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으로 보이기에 충분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들어 보이는 모습으로 포착되어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매컬리 컬킨은 연기 활동을 중단한 이후에도 생활고와 관련한 루머는 많이 있었지만, 사실 나홀로 집에 출연과 아역 시절 각종 광고 수익은 물론 크리스마스 시즌 때마다 방영되는 재방 등으로 인해 수익이 지금도 엄청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현재 맨하탄과 시카고 중심부의 매우 큰 아파트에 거주 중이며, 2013년 이후에는 프랑스 파리에도 거주 중이므로 최고 전성기 시절이던 아역 배우 시절에 벌어들인 재산을 상당히 잘 유지하여 여전히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그의 재산은 1700만 달러로 한화 약 19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역시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겠네요.